마태복음 5장을 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이 세미나에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에게 성령님만케 하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잘 듣고 또 이 세미나 기간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욕의 초점이 오직 예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atthew chapter 5, 마태복음 5장 verse 6. 6절을 보시겠습니다. It says,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filled."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We see here that it's a good thing to have hunger. 우리가 이 줄이는 거. 뭔가를 간절히 그 목말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의입니다. We're not supposed to seek the things of this world.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우리의 요구를 그저 만족시키도록 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또 그 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그 채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구하면 조금만 채워질 것이고 big hunger, big filling. 크게 구하면 크게 채워질 것입니다. The more hunger you have for righteousness, the more righteousness you will have. 우리가 그 의의를 위해서 더 많이 구하면 구할수록 더 많은 의의가 우리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He said the same thing in chapter 6, verse 33. 6장 3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He said,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unto you.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Again, God tells us that we have to seek.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We have to look for something. 뭔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We have to hunt it down. 그리고 뭔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We search for it. 그것을 열심히 찾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And the thing we're to search for is righteousness.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은 의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and His kingdom.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We're to seek the things of God.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Most people in this world, they have desire.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요구가 있습니다. They have desire for the things of this world. 나 대부분 다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They have desire for fame. 또는 가령 그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또는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for money. 또는 돈을 구하고 for possessions. 또는 어떤 그 소유물 많기를 for 원합니다. sexual gratification.
또는 그 성적인 욕구를 찾고자 하는 또는 그 위로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있는 그런 것들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간절히 구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찾으면은 너희는 그 마음에 좌절하고 또 부패해지겠지만은 그리고 그런 그 구하는 것도 얻지 못하겠지만은 이 세상의 것들을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또한 구할 수가 없겠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간절히 구한다면은 하나님의 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의 축복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구하고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보다도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잘 들립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은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마이크가 좀 이상해. 잘 들리고 있어요? 예. Sorry. Okay. Seems okay. As we look back through history,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은 the wealthiest nations of the world, 세상의 그 부자 나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Have always been those who are the ones that are preaching the gospel. 그러한 나라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왔던 나라들입니다. Started out in ancient Rome. 가령 옛날 로마를 and then went to the Germano-Franco kingdom. French and German kingdoms.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들을 보세요. And then England became the great country of the world. 그리고 영국이 얼마나 세상적 큰 나라였습니다. And then America. 그다음 또 미국을 보세요. And the little I know of Korean history. 또 한국의 역사를 또 보세요. This country was steeped in poverty until the time the gospel came. 이 나라가 그동안에 가난과 아주 조그만한 그런 나라였지만은 복음이 전해진 후를 생각을 해보세요. And this country began to receive the gospel, the economy started to go up.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그 경제가 크게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d it's interesting that just the opposite. 그러나 그 반대를 보십시다. In a philosophy that was based only on material desire, which is communism. What did you say? Well, just the opposite. That when we look at communism. 네. 그 반대를 보기 위해서 공산주의 국가들 한번 보세요. Whose whole theory is material dialecticism.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물질주의고 세상에 있는 것만을 구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That your whole desire is for material goods. 그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어떤 것들, 좋은 것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런 With 것들. No desire for God.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구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But 한참 지나고 보면은 그런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얼마나 가난에 빠졌습니까? The people that were trying to become rich became poor.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부해지려고 했던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And the people that saw God, God blessed them with riches anyway.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나라들은 얼마나 부하겠습니까? So God says, seek first the kingdom.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의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던 것을 빠진 것이 있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6:19 says, and the whole multitude sought to touch him, and the power went out from him and healed them all.
이게 보면은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 He said, 지금 예수님을 만지려고 굉장히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So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의를 위해서 그저 간절히 목마른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면은 그 모든 것들도 더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여기 이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 만나려고 간절히 사모한 자들이 다 나음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찾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힘쓴 것을 힘쓰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입니다. 그 믿음은 간절히 사모합니다. 믿음은 찾는 것입니다. 믿음은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사모하고 찾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아주 그 값싸고 세상적인 것을 찾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그런 그 은사를 그것을 세상 것을 찾는 데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구한 대신에 성령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구하는 대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구하는 대신에 탐욕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그 찾는 그런 그 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세상에 그 탐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순수하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그런 그 탐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면 좋은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 탐구하는 것, 탐심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향해서 이렇게 탐심을 부리는 것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향해서 그런 탐욕을 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뭔가를 요구하고 찾는 능력을 부어넣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찾도록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저 수동적으로 오는 대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보통 사람들에게 나 그래 이제 하나님 믿는다. 나는 이제 세상 것을 탐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 욕구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아주 그냥 빈 백지처럼 난 그런 상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수동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을 뜯든 미지근한 자라. 그런 것은 내 입으로부터서 내 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향해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상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를 향해서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갖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런 욕구도 없이 아주 힘없는 그런 상태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높은데 열정을 가지고 찾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다 무시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세상 것을 향해서 열심히 했던 그런 탐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향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 욕구가 많으십니까? 어떤 그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그 욕망. 돈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욕망을, 욕구를 갖습니까? 그리고 성적인 그런 그 쾌락을 위해서 얼마나 그 탐심을 부립니까? 또는 운동 게임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탐심이 많습니까?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아주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을 구하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그런 그 육신의 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의 의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능력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그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령 변명들이 있긴 합니다. 예수님이 뭐 그냥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변명들도 또는 뭐 지적으로 교만을 해서 그런 그 받지 못하는 그런 변명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 내가 지금까지 바라던 바로 저분이구나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바라던 것이 바로 저분인데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리고 지혜를 그분에게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봐야 될 것이고 성령을 거룩함을 봐야 될 것이고 능력을 봐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서 우리가 수동적이면서 바랄 것 수동적이면서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것을 활성화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해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욥 28장에 보면은 In Job 28, God says it just has men mined for gold and silver. 거기에 28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금과 이런 것에 얼마나 마음이 집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땅을 파고 그렇게 광산을 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안에 금이 있을까 해서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가령 뭐 바위를 깨고 땅을 파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 금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도록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얻도록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그 비즈니스 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붙들 때 just cutthroat. Who would do anything to get money? 예, 그 가령 그 비즈니스맨을 보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그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어떤 그 아주 욕심 많은 그런 사업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을 한번. 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얻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제가 물론 뭐 사업가를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물론 이 세상에서 그런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잠언에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아주 그 재정적으로 풍성해져야 될 그런 소명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그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는데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히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목마른 그런 심령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찾아내야 되겠다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할 때 항상 그것을 방해하는 장벽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저 사이에 항상 그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이 장애를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크면 클수록 장애를 더 극복하면 극복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반대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당했던 것은 그 나치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큰 것이 나치즘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슬람의 그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주신 그 언약대로 그 율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장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영적 생활에서도 보면은 항상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5장을 읽을 때를 기억합니다. 17절을 보면은 Remember that we said that Jesus was teaching there and there was power to heal.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실 때 그 치료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Let's read in verse 18 now.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And behold, the men brought on a bed a man who was paralyzed, whom they had sought to bring in and lay before him.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And when they could not find how they might bring him in,
because of the crowd, they went up on the housetop and let him down with his bed through the tiling into the midst before Jesus.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리고 20절의 몇 절을 보신 몇 글자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 보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도 있었습니다. 저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저쪽에 있고 그것을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제 사이에 이 장애물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거치고 넘어야 하나님의 능력에 지금 닿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를 봐도 이 사람은 지금 중풍 경자입니다. 지금 사람들 밀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와로 올라가 지붕 위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 중풍 경자가 지붕 위로 올라갑니까? 올라가다 미끄러져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미끄러져서 땅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나아가는 길에 지금 그 지붕이 장애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그냥 그 기와장을 뜯어내고 부시고 들어갑니다. Now, by the way, as you compare this with Mark chapter 3, I'm convinced that this house was Jesus' house. 마가복음 3. You don't have to read it. I'm just saying, if you compare the version in Mark, it's Jesus' house. 예. 마가복음의 구절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집이 막 예수님 집이 아니었는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Can you imagine going over to Pastor Ha's house? 여러분들 지금 저 하 목사님 댁에 가서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nd dismantling the roof? 그 지붕을 막 그 목사님 지붕을 뜯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at's the kind of obstacle this man had to overcome. 이 사람이 지금 그 넘어야 될 그 장벽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Now he's got a hole in the roof. 그 지금 지붕 위에 지금 구멍이 났습니다. And now he's looking down. 그 지금 내려다 보니까 Maybe a little fear of heights. 그 높아가지고 아마 좀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Down there. 거기 지금 뛰어내려야 되는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오히려 더 중풍병이 더 심해지지 않는가 우리가 또 사람들 이렇게 넘어야 될 그런 그 장애물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서 그리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것을 또 내려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한 것은 지금 한참 이런 어떤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라는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그 안에서 믿음을 봤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올라가서 지붕을 이렇게 뜯고 내려온 이런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So you have to have two things.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First, you have to have desire for what is right. 첫째는 뭐가 의인가 그것을 보아야 될 것이고 And then you have to have the faith to overcome the obstacle to get it.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앞에 놓인 장벽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You have to have both the hungry desire.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그런 그 의의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는 그 넘어설 이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Faith is acting on your desire to get to God.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그것을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Faith is overcoming the obstacle between you and God.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장벽을 뚫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Faith is getting a hold of God.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서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First you have the desire. 첫째는 그 요구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And then you have the faith.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서 desire itself is not enough. 그 간절히 바라는 것 그런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You have to have desire
그리고는 거기에 믿음이 두 개 동시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Desire wants. 첫째는 그 요구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고. And faith receives. 그리고 믿음이라는 받는 것입니다. You have to be able to receive. 여러분들은 믿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Again, I see many times we're praying for people.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늘 기도합니다. And many Koreans will pray with great desire. 우리 한국 사람들을 기도하시는 걸 보면은 많은 그 요구를 가지고 아주 기도하는데 그렇게 방금 흉내 내시듯이 기도합니다. 거기 보면은 많은 것을 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믿음이 없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Oh, God, help my daughter. 아, 하나님 제 딸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Oh, my son is having problems. 내 아들이 지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Oh, 간절히 그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But you also have to have faith.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That it will work. 그래야 그것이 작용을 할 것입니다. That you'll get it. 그럼으로써 That you'll receive it. 그걸 받아야 될 것입니다. That you'll overcome the problem. 그 문제를 이겨야 될 것입니다. There's first the desire and then there's the faith. 첫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장벽을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에 가서 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장벽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로 올 때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저도 압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방해된 그런 것들입니다. 가령 신론적 철학이라든지 또는 지적 교만이라든지 또는 내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그 직장 계획이라든지 또는 저는 이 유태인으로서 유태인들이 말합니다. 너는 유태인으로서 예수 믿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뜨거운 그런 그 죄악된 그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의 그런 영향도 있고 저는 제 생애를 돌아볼 때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으로 보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로만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었던 단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제 생애를 돌아보아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제가 예수님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어떤 그 진리를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작은 그런 그 욕구, 진리를 향한 욕구가 그 지금까지 싸웠던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It's that way with all of us.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Everything in your life is going to be against you going forward with God. 우리가 보면 우리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And your faith has to overcome the desires to overcome the obstacles to get closer to Jesus.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Your faith overcomes the obstacles to touch Jesus.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World,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면은 만약에 그 세상이 완벽한 세상이라면은 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는 것을 방해하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났습니다. 아담이 일어나가지고 그날쯤 하나님과 하나님과 오늘도 또 같이 일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할까 그런 식으로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타락 후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반대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은 그래서 그 흐르는 물의 반대 역류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세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세상과 육신과 마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해야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풍병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그 여인이 그 혈루병을 앓는 여인도 같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장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나를 우리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아고 소리지르지 마라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들을 잠잠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왔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생활 가운데 있었던 만난 당면 그런 그 장애물을 극복을 하고서 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에 드린 얘기 가운데 그 정통 유태인 여자로서 믿고 저의 그 제자 같이 된 그 여자 얘기를 알 것입니다. 그 여자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세 번이나 그 세 차례나 굉장히 그 때리 맞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믿고 그 믿음을 소유하기에는 그러한 그 장애물들을 어려움들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마귀의 그 마귀를 극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큰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 딸만이 예수님을 믿는 아이입니다. 제 딸은 아주 이쁘고 아주 인기도 있고 또 탤런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친구들 사귀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 그런 그 마음과 또 그 예수님을 늘 그 추구 사모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늘 딸인 그 뭐랄까 챌린지 도전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의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노예 앞에 놓인 장벽을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누가복음 18장 2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There was a certain city, a judge who did not fear God nor regard man. 가라사대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네. There was a widow in that city and she came to him saying, "Get justice for me from my adversary."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And he would not do it for
for a while, but afterward he said with himself, though I do not fear God nor regard man.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Yet because this widow troubles me, I will avenge her, lest by her continual coming to me she will weary me.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And the Lord said, hear what this unjust judge said. 아,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Now he gives another parable, almost exactly the same thing in Luke 11. 아,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거의 똑같은 그런 아, 예를 5, let's read that as well.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5.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Which of you shall have a friend and go to him at midnight and say to him, friend, lend me three loaves?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